드디어 끝났다 그죠? 네. 어떠셨어요? 근데 확실히 잠을 자니까 이게 좀 오늘 좀 주무셨어요? 요즘 좀 잠을 늘리고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가 끝나고 나더라도 네. 그 이게 이제 계속 사실은 체중력파가 해면체 조직이나 신경 혈관의 줄기세포를 재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 효과가 연구자마다 다른데 치료가 끝난 이후에 한 달 정도 간다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을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몰라요. 근데 손해볼 게 없는 거는 환자가 계속 그 6개월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면 결국 잠을 자야 회복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효과를 충격 효과를 좀 언제 정도 느끼신 거예요? 한 2회차 때부터는 살짝 느꼈어요. 그래요? 네. 결국 그걸 세게 느끼진 않아도. 네.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6번 끝났잖아요. 지금도 느껴지죠. 네. 느껴져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호전이 있다는 거는 사실 반응이 있다는 거니까. 네. 치료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네네.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치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그거는 사실 좀 잘 주무셔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같으니까. 할 만 하셨어요? 좀 뭐 시간 빼는 것만 뭐 매번 오실 때마다 네. 너무 졸려 보여서 자야 되는데 네, 자야 되는 뭐 사람 불러다가 치료랑은 별개로 좀 네, 바쁜 거라서 네. 그렇죠. 근데 의식을 좀 했죠. 자야겠다. 주무셔야 되는 분을 불러다가 치료하고 그 생각도 잠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도 반응이 제가 볼 때는 좋은 편이시거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도 좋은 편이세요. 그래서 점점 괜찮아지실 테니까 잘 주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만 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친구 왔던데. 다음 달에. 네.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친구들이 자꾸 오시더라고요. 뭐, 주태가 추천을 하니까. 네. 충격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환자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충격파 시도한 기계가 달랐거든요. 그리고 충격파를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볼 때 그런 프로토콜이 잘 안 갖춰져 있었어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적용한 거는 될 것 같은 사람한테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환자분들 효과가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나 붙잡고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주무세요. 네. 이제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